이겁니다. 이거 내 다른 책들을 참고해 보면 사람이 마음속에 뭐 천지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한 사람 많습니다. 예. 나는 그렇게 번역하여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막수다. 예. 이거 뜻을 제대로 말하면 천지가 하는 대로 밖에 이거 한다 했거든. 천지가 하는 대로, 하늘 땅이 하는 대로 사람은 막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북두칠서의 오리가 북가을 향했으니까 가을 쪽입니다.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게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하늘이 움직여서 북두칠성이 꼬리가 황혼의 서쪽을 가리킵니다. 이거 하늘이 가을이 왔다고 해야 합니다. 서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게 하늘이 하는 대로 땅이 하고 그렇죠. 땅이 하는 대로 가을이 와서 사람이 가을을 이게 하늘과 땅이 하는 대로, 하늘이 하는 대로 땅이 하고, 땅이 하는 대로 사람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 요 중자를 맞춘다. 이따 보세요. 목표를 맞춘다. 뭐 어쩐다. 다 중자입니다.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때 천지 일, 이런, 한다. 한다. 하나. 그러니까, 하늘, 땅이 하는 대로, 사람은 맞추어 사는 동사로 보면 네. 딱 좋네요. 네. 네. 이래서 이게 뭐인가 하면 맞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무엇 알아듣나? 하늘로 가, 이제 그거 선부영의 진호를 가지고 황실에서 별이 움직이는 거, 하늘이 움직이는 거 알잖아요. 중 땅에 계절이 올 수도 알고. 그 계절이 오는 데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 맞춰서 생활해라. 옛날에는 이거 봅니다. 그런데 내가 엊그제 그래서 두려워하다가 현대 팔라이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현대 팔라이의 제1라이 하우스입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이 돼야 되니까 이제 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으로 차서 막 자라고 무슨 거 자라고 할까. 그 계절이 온던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보다이 많거든. 이 농사꾼이거든. 그러니까 여름에만 일해야 돼가지고 그분은 하우스를 하잖아. 겨울에도 바빠. 그러다 보니까 전부터는 또 당신 농사꾼이니까 지금 들어가겠구만 하고 겨울에만 아이 너네 하우스를 지금 밖에 보내고 그것도 전부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제 판단을 제끼는 아이가 제대로 뭔가 이게 선발이 판단해서 제끼는 아이가 네?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아, 팔라도? 아, 그거를 어떻게 내가 다 말했는데 지금 또 말하라고. 아, 우린 못 들었어. 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는 거. 신발. 예? 신발. 못 들었다는 거. 아, 못 들었다고. 글쎄, 못 들었으면, 그런데, 이번에 수치에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알고, 이거 한다고. 두 번째, 뭐인가? 지금, 아가씨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연차, 이거, 연령 사설을 콜라시켰거든. 아, 이해를 못해. 나이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 아, 하도 얼굴이. 연설을. 서열이다, 연령 서열. 네, 서열이 구분이 안 된다. 서열. 네. 아, 감각이 빠르네. 서열은 망쳐버렸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남자 서문에 여자 여러분 딸에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 지금은 이 아가씨들이 서열을 막 망쳐와서 연하도 살짜리 80인데도 시집가고 60인데도 돈 많은 거 아니고. 영광, 당신 뼈가 늙었는데 너 집에서 아, 이제 연하도 살밖에 안 되는데. 네. 또 좋은. 아니, 공자 아버지가 그 70 마누라 세 번째. 네.